지난 시간에 도근형했고요. 객체라고 실라와 시간이 되면 가야까지 객체도 일단 체온 한여시 온도와 온도는 예의상 써주셔야겠고요. 전복했습니다. 이제 온도왕 얘기도 있습니다. 표준까지 나와 있죠. 왕 이름은 안 써있지만 전국 고구려 이주민과 그리고 환경위원 퇴착 세력의 결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구려 쪽의 이주민이 온도왕으로 써있겠죠. 전국했는데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나라의 체제를 갖추는 거 할 때 오이왕 때 되시겠습니다. 고구려가 체제를 갖추는 게 태조왕 때였죠. 태조왕이 6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백제는 8대입니다. 얘가 좀 더 늦겠죠, 당연히. 신라는 한참 더 갑니다. 두 자리 쓰고 갑니다. 고위왕때 여러 가지 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써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체제 정비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상제기 중에 고위왕이고요. 그 다음에 율령관고. 그리고 이제 반등제. 그리고 관보까지 지정해 줬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체제 정비하려면 영토 확장이 있어야 되겠죠. 영토 확장을 통해서 국가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서 이런 왕권을 뒷받침하는 제도들을 만드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한강개혁 확보했는데요. 자, 이거는 사실 세트입니다. 율령관복, 그리고 관등관복, 특히 관등관복에다가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신분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세트라고 봐야 되는데요.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국가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게 족장이 귀족이 되죠. 족장이 귀족이 되니까 그 귀족들한테 걸맞는 관직을 줘야겠지. 그래서 관등 정해야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깔맞춤까지 해주면 좋겠죠. 관복까지. 그걸 정한 제도가 뭐다? 신분제가 되는 거죠. 사실상 같은 한계 거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율령관보도 체제정비라는 면에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한 백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빠르게 맞습니다. 13대 금초고왕입니다. 사실 백제왕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의자왕이겠죠. 솔직히 해줍시다. 의자왕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좀 유명한 아저씨가 무더우로 유명한 아저씨 문영왕이겠죠. 문영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초고왕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들어보긴 힘든 이름이지만 사실 이 아저씨 때가 백제 전성기예요. 자, 전성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뭘 따라올까? 여러 가지 연구학장들 따라올 텐데요. 체제 정비 관련된 얘기들이 일단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사라졌죠. 자, 백제 얘기가 나오다가 신라 얘기가 튀어나와 버립니다. 금초고왕 얘기는 아래쪽으로 가셔서 삼국항쟁의 주도권을 잡은 백제 4세기 중엽 김탄이 금초고왕 자리입니다. 부자상속을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체제 정비하시면서 영토 확장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마한기업을 정복하고 그리고 고구려를 공격했대요. 고구려 공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 할 때 나왔던 얘기죠. 이때 근초강하고 싸우다 죽은 사람이 고구권왕이었죠. 그것도 옆에다 좀 적어줄까요? 고구권왕을 주겠습니다. 자, 부자상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왕위 세습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고구려 쪽에서 보시게 되면 두 단계로 걸쳐서 나와 있는데, 게르브 고씨의 왕위 독점이라는 얘기가 태조왕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고국 천왕 때 가게 되면 부자상속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동생한테 물려주고 싶을까? 아니면은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을까? 아들이겠죠. 형제한테, 즉 동생한테 물려준다는 얘기는 아직 아들한테 물려주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형제 상속은 다른 말로 뭐하고 똑같냐? 부종의 왕위 독점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내가 왕입니다. 우리 부족이 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 과학으로 세력이 강한 사람은 누굴까? 내 동생이라는 얘기죠. 아들은 왜 아닐까?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보통 부족 내에서 왕위를 독점하는 경우에는 왕위를 동생들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역시나 얘기했듯이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겠죠. 그게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자, 얘가 왕이다라고 아들을 왕으로 찍는 순간 여러 가지 체제라든지 제도 같은 것들이 그 권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틀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상속, 틀이 어느 정도 많이 갖춰진 다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상속과 부자상속이 다 얘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어느 게 먼저 나올까? 형제세습이 먼저 나오고 좀 지나면 부자세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한과 우려들을 공격하면서 영토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근초고항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 진출입니다. 해외 진출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바다 겁나 열심히 지도상에서 표시가 되어 있죠. 요서 지역, 저 위에 북쪽에, 그리고 이제 산둥 지역, 그리고 남쪽으로 건너서 일본의 규슈 지역까지 진출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출이에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저 바다 건너를 백제가 지배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아니다, 그냥 진출만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출이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냐? 이 지역의 해상을 장악하고서 무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올렸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바다 건너 지배하면 안 되나요? 힘들어요. 교통과 통신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지배했다고 치자. 우리 군대가 지키고 있겠지. 누군가 쳐들어왔어. 막다가 힘이 부족해. 그러면 본국에 구원 요청해야겠죠? 자, 본국에 구원 요청하고 배 타고 꼴꼴꼴꼴 옵니다. 한참 걸렸죠? 중앙에서 군대 모아가지고 보냅니다. 역시 꼴꼴꼴꼴 갑니다. 그러면 그 정도 시간이 지났음 이미 저쪽에선 상황 종료입니다. 그래서 교통과 통신 연락의 발달이라는 것은 넓은 영역을 다스리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보니까 이 당시 교통과 통신 수준으로 바다 건너 어딘가를 지배한다는 건 사실 거의 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상무역 장악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근초강제 강력함을 보여주는 예시 요서 산둥 규슈 지역 등 해외 진출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마무리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성기를 맞은 백제 마무리 작업까지 들어갑니다. 중앙집권국가에 관련된 것들 대부분 다 나왔죠?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 남았게? 종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침류왕 때 불교 공인합니다. 불교 수용, 불교 공인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 불교는 왜 들어가야 될까? 백성들의 정신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되죠. 근데 왜 하필이면 불교일까? 왕의 부족이 믿던 거 다 믿게 하면 안 될까? 자, 예시를 들어볼까요? 다섯 개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귀찮으니까 그냥 토템의 질문을 통일합시다. 우리는 호랑이를 섬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개를 섬깁니다. 우리는 고양이를 섬깁니다. 우리는 쥐를 섬깁니다. 우리는 닭을 섬깁니다. 아, 다섯 개의 각각의 부족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쥐를 섬기는 부족에서 얘네들이 왕이 됐대요. 그리고 모두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호랑이 버려. 이제부터는 쥐의 세상이야. 그러면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있어 보이는 잘 만든 종교, 체계화된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때 마치 들어온 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하지만 딱히 궁금해하지 않는 것도 알려줍니다. 사람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이런 것들까지 설명해주고 있는 사상, 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아, 우리가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라고 해서 불교를 받아들일 수가 나만큼 있고요. 그리고 불교의 여러 가지 논리를 딱 보다 보면은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 곧 부처다. 왕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의 부처와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하면서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논리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좋아라 하면서 불교를 갖다 두어서 수용하면서 중앙집권 국가의 요소로서 하나의 불교 수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신통일까지 마치고 이제 백제는 한참 잘 나가다가 슬슬 위기를 맞을 때가 됐죠. 너무 신났습니다. 신나서 막 하다가 두들겨 봤습니다. 자, 21대 개로왕 나옵니다. 이 아저씨 안타깝게도 왕 이름조차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냥 털렸다라는 얘기만 살짝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 얘기는 어디에 갈까요? 불교 수용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한강무역 상실 있죠?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불교 수용에다 침류왕 적어주시면 되고 5세기 한강무역 상실에다가 개로왕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죽었죠. 누구한테? 고구려. 조항한테 죽었습니다. 사실상 이때 백제가 망한 겁니다. 수도가 틀렸어요. 왕도 죽었습니다. 그럼 나라 망한 거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백제를 잇고자 하는 다른 왕족들이 저 아랫동네에서 다시 우리가 다시 백제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서 백제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수도를 옮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 다음 때 22대 무주왕이 되겠습니다. 웅진천도래요. 오늘날에 어딜까? 웅진. 여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 여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공주예요. 웅진천도랍니다.
공진이 군주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가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수도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과 넓은 평야지대에 있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산과 평야 둘 다 나왔죠? 둘 다 맞습니다. 아, 상황에 따라서 산지가 좋을 때도 있고 평야가 좋을 때도 있어요. 평야가 좋다라는 거는 교통이 좋겠죠?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데 좋은 지역이 평야지대입니다. 한성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나올 수도도 그럴 겁니다. 근데 산은 뭐에 유리할까? 교통이 안 좋다는 얘기는 방어에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의 힘이 좀 약할 때는 차라리 산 속에 숨어서 훗날을 기약하면서 힘을 키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때 응진의 공주의 수도를 정했다는 걸 이 시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 백제가 수도가 털린 이후에 힘이 좀 약해져서 산 속에 숨어서 훗날을 기약하면서 열심히 힘을 키우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좀 커졌다 싶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수도를 다시 평야지대 쪽으로 옮기겠죠. 그런 것들이 백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때와는 별로 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나제 동맹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강력한 세력에 대항해서 백제는 고구려와 이미 원수죠? 고구려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도 이전에 광개토왕 때 신라 도와줬다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그때 그 이후로 너무나 많은 간섭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고구려에서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신라와 그리고 고구려와 싸우고 있는 백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신라와 백제 동맹, 나제 동맹이 형성됩니다. 신나게 이쪽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체제정비를 잘해준 백제왕이 한 분 정도 나와주셔야겠죠? 25대 무령왕입니다. 무덤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자, 이것도 역시 지출을 봐야 되죠. 그래서 앞쪽에 있었던 한강유역 상실 대우왕 되고요. 웅진청도가 문정왕 됩니다. 자, 다음 쪽 보시게 되면 이제 백제의 중흥노력이라고 있습니다. 6세기 초반 빈칸 나오는데요. 여기 들어가실 분이 무령왕입니다. 문영왕은 역시 무덤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문영왕의 특별한 이유가 백제 왕릉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털리지 않은 무덤입니다. 유물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벽돌 무덤 거의 없거든요. 왜 벽돌 무덤인가? 자, 그 당시 중국에서 벽돌 무덤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때 뭐 했다? 중국과 교류합니다. 남조 북조 얘기는 장수왕 얘기할 때 나왔었죠. 그중에 남조와 교류합니다. 고구려의 이미지를 산골 깡패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백제 이미지는 뭐게요? 얘네 세련됐다라고 해요. 중국 애들이. 사실 백제 선조나 고구려 선조나 비슷한 애들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는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고구려에 비해서 백제는 하나 더 붙습니다. 세련입니다. 어떤 게 세련된 거니? 여기 와서 제일 세련된 애가 누구야? 차마 얘기할 수 없어? 자, 그러면 세련됐다라는 건 이쁘다는 걸까? 원래 생긴 게 이쁘다는 걸까? 아니면 옷을 잘 차려입는다는 얘기인가? 옷을 잘 차려입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중계들이 봤을 때 세련된다. 아, 쟤네들 우리랑 비슷한 거 입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제라는 나라는 중국과 계속 친해요. 교류가 많습니다. 고구려와는 다릅니다. 직접 다 맞짱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 있기 때문에 딱히 싸우기도 하고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는 중국과 친하게 지냈고 중국인 입장에서 중국 문화도 잘 받아들이고 착하고 세련된 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제 문화의 특징 세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무령왕 때 중국 남조와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앞선 문화들을 받아들였고요. 뿐만 아니라 지방에 22단로라는 걸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왕종대를 파견했대요. 지방은 귀족들이 다 쓰입니다. 옛날 귀족들한테 효이겠죠. 그러면은 얘들은 왕의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믿을 만한 놈을 왕족들을 파견해서 감시하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중앙집권 강화, 왕권 강화의 일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제를 정비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할 때다?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서 다시 뻗어갈 때입니다. 26대 성왕으로 갑니다. 이때가 백제의 진정한 중흥기입니다. 중흥기 다시 일어서는 시기입니다. 자, 다시 일어서니까 어떻게 될까? 이제 산 속에 있는 시절은 끝났다. 수도 공립이다. 3.15 천도합니다. 오늘날의 부여고요. 새로운 이름으로 나라 이름도 바꿨습니다. 뭘 바꿨을까?
남부여 되겠죠? 남부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역시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도 정비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교과서에서 혹시 찾아볼 거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체제를 정비하고서 신라와 함께 북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진정책의 결과 옛날 우리 땅 괜찮습니다. 한강유역 괜찮습니다. 한강유역 수복 수복은 괜찮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라가 좀 불만이었어요. 자 그림으로 볼까요? 지도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쪼그라져 있다가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었죠. 이렇게 쪼그라져 있다가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만큼 찾아먹었네요. 그 다음에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야, 백제는 백제 위에 땅 먹는다. 신라는 신라 위에 땅 먹는다. 공평하게 나눠먹었습니다. 과연 공평할까? 공평해 보이지 않죠. 백제가 먹은 땅은 한강유역 평양시대 좋은 땅. 그리고 이제 신라는 오대산, 금강산, 설악산, 산산산 시리즈입니다. 공평하지 않죠. 이렇게 보면은 신라가 백제 뒤통수 친 게 이해가 되죠. 야, 같이 고생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먹어야 돼? 열심히 충분히 불만 품을 쓸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신라가 신라의 변신 이어지고요. 그리고 원래 싸우던 놈과 옆에 싸우다가 배신한 놈이 있을 옆에 친구였다 배신한 놈이 있을 때 더 미운 놈은 배신한 놈이죠. 배신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신랑의 그 옆에다가 오히려 자기가 함정에 빠져서 전사하십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됩니다. 사실 백제 보면 좀 뭔가 좀 애틋하기도 해요. 아 뭔가 잘 나간다. 근데 왕 죽었어. 비틀. 자 다시 어떻게 힘 회복해서 다시 일어선다. 왕 죽었다. 비틀. 이렇게 됩니다. 불쌍한 애들이 백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신랑은 신랑의 긁어패는 시기입니다. 아, 신랑은 그거 감당 못하고 막 미리 자리 두들겨 맞다가 야 제발 도와줘 고구려. 우리가 왜? 중도가 우리 좀 도와줘. 그래? 도와줄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고통일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백제 왕들은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서한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엔 그냥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의자왕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겠지만 이제 여담 삼아서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의자왕 하면 생각나는 네 글자짜리 단어가 있습니다. 역시 삼천궁녀시겠죠. 자, 우리 역사에 노력된 걸 좀 의심해봅시다. 삼천궁녀 과연 가능할까? 자, 한번 숫자를 계산해 볼까요? 궁녀래. 궁녀가 3,000명인데 궁녀의 조건이 뭘까? 예뻐요. 젊고 이뻐야겠죠. 상위 몇 퍼센트 정도 외모를 해볼까? 상위 5%도 좋아. 상위 5%의 외모를 가졌고 이 당시 평균 수명이 한 30-40대 정도 되니까 나이대는 전체 인간 6분의 1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칩시다. 자, 이렇게 이제 역으로 계산하면은 이쁜 여자가 5%가 3,000명이니까 못생긴 여자 포함한 그 연령대의 여자들은 곱하기 20 하면 6만 명 그리고 전체 연결 합친 곱하기 6 하면 되겠지? 그러면 36만 나오네요. 여자만 36만 명이래요. 남자까지 합치면 60만, 70만 되겠네요. 이 당시 인구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숫자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비율 계산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래도 3,000명이면요 온 세상 백제의 이쁜 여자들은 얘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준비 가만 안 있어요. 야, 우리 도대체 누구랑 결혼하는 거냐? 빡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낙화암 성사를 한번 가볼까요? 부여에 가면 이제 부소산성이라고 백제에 맞아 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시면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낙화암의 전설이 있죠. 혹시 낙화암 가본 분 계세요? 거기 낙화암 가면요. 산 좀 절벽 위쪽에 이제 바위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꽃 화자에다 떨어질 났어서 꽃이 떨어졌다라는 의미의 낙화암입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전설이죠. 자, 일단 슬프고 아름답게 이야기해봅시다. 자,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다. 궁녀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다. 도망갈 것이 없다 보니까 산 위로 쫓기더니 절벽 아래쪽으로 몰렸다. 그래서 결국 뒤쪽엔 당나라 군대, 앞쪽엔 절벽. 궁녀들은 결심하고 치마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서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그래서 강물로 뛰어내렸으며 그리고 이제 궁녀들이 마치 떨어지는 것이 치마가 달리는 것이 꽃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했으며 그리고 강물에는 궁녀들의 치마들이 꽃잎처럼 흘러갔다라는 것과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전설입니다. 여기까지 되게 들어줄만 하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는데요. 절벽에서 강물까지 거기가 좀 멀어요. 여기가 한 20m 됩니다. 얘네들이 멀리 뛰기 선수가 아닌 이상
꽃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런 전설 안 나와요. 슬프고 잔인한 전설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아래쪽에 널다랗게 바위까지 튀어나와 있거든요. 자, 조금만 하다가 생략할게요. 너무 잔인하니까. 자, 뛰어내렸다. 뛰어내렸는데 물까지 가지 못하고 추락해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서 두개골이 깨지고 점점점 피가 흘러내리면서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이런 전설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아름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삼천국의 전설, 사실 마지막 왕이죠. 망한 나라의 마지막 왕은 지금 나쁘게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좀 꾸며내든지 해서. 왜? 당연하지.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새롭게 여기 지배하러 왔습니다. 야, 이제 내가 너희들의 새로운 왕이야. 이전의 왕, 참 의롭고 자비로운 분이셨어. 실제 의장은 명칭은 그거예요. 의롭고 자비로운 왕입니다. 의롭고 자비로운 분이셨어. 하지만 이제 내가 다스릴게. 라고 얘기하는 것과. 야, 얘 봐. 나쁜 놈이었어. 참 고생했지? 이제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남한 나라의 왕은 좀 나쁘게 뻥튀기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의자 왕.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해요. 남학생들 너무 의장은 부러워하지 마시고. 사실 현명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 오늘날 남자들의 현실입니다. 착하게 사시고 한 여자한테 충성하면서 평생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이제 결혼하기 힘들어